Hey, ça va? Ah, monsieur Anne. Ah, aujourd'hui? Travail maison Anne. Maison Anne? Ah, okay. Ça, c'est quoi ça? Ça, faire carré. Faire carré? Faire carré. Gris. Gris? Gris. Oui. Ah, 이걸 그리로 하는 거구나. 아, 무늬 좋네. 와, 이 무늬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꼬멍 뒷배로 꼼사? 꼼사. 꼼사, 사. 어? 사? 아 faire. 자, commence. Bouger. Bouger. Après tourner. 아하. Tourner, tourner. 아, 힘줘서 이걸 굽힌다는 거구나. 그래서. 네. 위. 와, 힘 대단한데. 이거 완전 순전히 레드비실 매. 레드비실. 매 뭐야? 어. 트라바이. 트라바이 복고. 미게이 마하나. 마하나. 와, 이걸 힘으로 이걸 굽힌다고 이 쇠를. 와, 이 대단한데. 뭐 사스 푸. 어. 푸. 아. 꺼내 푸. 푸. 푸 꺼내. 푸. 꺼내 푸. 자. 푸. 응. 아, 오케이. 응. 프레. 디피실. 아, 오케이. 꼬부리고. 맨나, 뭐. 디피실. 트레 디피실. 사, 페, 페, 루르. 어, 루르, 페. 메, 푸. 응. 프르르르, 세보. 아. 프레. 디피실. 아, 오케이. 꼼부리. 오케이. 야, 이 옆에 네. 보조 도구 이것도 다 만들었어요, 직접. 아, 갱갱이가 참. 아, 그래 한다고? 와. 야. 우와. 와. 리비실. 야. 리비실. 디피셀. 야, 이렇게 해서. 네. 우와. 디피셀. 리게이바나. 야. 아니, 몸매는 작은데. 저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네, 페라. 아. 세봉. 페르 세봉? 트레루르. 아, 트레루르, 왜? 세봉. 와. 레두 그리. 그리, 두 그리. 사, 페라. 오케이, 굿. 아, 베리 뷰티풀. 트레벨. 트레벨, 왜? 트레벨. 트레벨. 앞으로, 매소 트레벨. 야, 이걸 이제 우리 집 정문에 달 예정입니다. 오, 없어. 오. 라세? 응. 예, 예술 감각이 있다. 아, 오케이. 자, 87cm. 쿠페. 아빠네 수대. 아, 오케이. 메트나 쿠페. 수대. 수대. 쿠페. 수대. 오케이. 와. 완전 수작업으로 다 하네, 수작업으로. 이게 우리 서쪽 창문에 또 달 거거든요. 하도 모래가 많이 들어와서 아예 그냥 창문으로 폐쇄를, 이걸로 폐쇄를 해서 모래를 막아야 되겠어요. 와, 이것도 뭐 좋다. 깐날. 아, 오케이. 아, 여기 자물쇠 해서 이걸 열고 닫을 수 있게 한다고?
아싸 이 우브리를 빼르메? 우브리 네. 아 이게 열고 다룰 수 있게. 까드르. 아. 까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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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크로시. 아. 간나르. 아 여기서 잠그고 열고 할 수 있게 네. 열쇠 뭉치를 달고요. 네. 아. 오케이. 인테리어. 인테리어. 네. 크로시. 엑스테리어. 크로시. 오 간나르. 아 오케이. 굿, 굿. 근데 이게 너무 높잖아. 아오, 아오. 동구, 끼, 끼, 빼르, 우브리르. 우브리르. 어, 끼, 우브리르. 우브리르. 사, 크로시. 에스칼리에. 아, 에스칼리에. 아. 우브리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사르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꼼프리, 꼼프리. 어, 어, 꼼프리. 이야. 일단 달아놓으면 이제 뭐,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 저 에스프리. 에? 에스프리, 에스프리. 에스프리. 어, 에스프리. 아. 갱게임, 맥시. 맥시, 맥시. 갱게임, 바우나. 네메. 오케이. 아프레 그리스 피닐. 어. 필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야, 이거 내일 끝까지, 내일 바로 마친다고? 이야, 수작업으로 하는데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다고? 대단한 경계야. 크레피프 갱게 트라바이 어 크레피프 무시 안 갱게 트라바이 부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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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갱게 갱게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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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케이. 굿. 와, 이 나무 여러분, 이 나무 보세요. 와, 대단하다. 염소가 나무를 그냥 이게 줄기잖아요. 줄기 껍데기인데 여기 위에 보세요. 껍데기 한 개도 없어요. 다 깔아 먹었어요. 와, 끝까지.
대단하다 염소 진짜. 와, 웬만하면 조금 실수로라도 조금 남겨둘 텐데 이걸 그냥 다 깔고 먹었네. 엄청나다 엄청나. 이러니까 나무가 살 수가 있나. 사바. 사바. 팔팔. 자, 여기가 모르 집이고요. 아, 여기가 모르 옆집이거든요. 모르 옆집에 지붕이 좀 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붕 재료를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젠크라고요. 맹 아이언 합금이고, 지금 모르 집 지붕으로 있는, 제가 모르 집 지을 때 지붕으로 있는, 저기 아이언 합금 주가하고 같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 지붕 세는 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하고 의논해서 여기 좀 모르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모르 자기 집도 아니고요. 예, 옆집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젠크를 받고 있습니다. 아따야! 인데요? 여기에, 어우, 뭐야 이거? 바닥에, 와, 바닥에 잔해물이들이 다 떨어졌네. 지금 여기 위에 젠크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바닥 위에 천장이 부실해서, 아, 모르가 자기 집도 고칠 거 많은데 지금 나무 집부터 이거 좀 저보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와 보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뭐 돈도 얼마 안 들고 해서 제가 좀 지원을 했어요. 이번 우리가 한 집에 한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데요. 저기 나무를 하나 심었고 또 여기도 하나 나무를 심었네요. 두 나무를 심었네. 이거 무슨 나무를 심은 거야? 아, 저 밑에 자라긴 자라는데 이거 뭐 수수대가 먼저 올라오네요. 이 토마토도 올라오고 뭐 나무가 아닌가? 저기 무슨 나무가 비슷한 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예 막 염소가 못 먹도록, 와, 이 벽돌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네요. 벽돌이 몇 장이 들어간 거야, 이거? 3, 6, 9, 12. 이쪽 면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면. 여섯 면이 12개니까 60, 이루기 12. 와, 72장이 들어갔네. 거의 72장이 들어갔어. 와, 이 꼬레자 나무인데요. 벌써 이 집은 많이 키웠어요. 역시 물을 많이 줬나 봐요. 이렇게 놓고 잎도 아주 풍성하고 좋네요. 역시 물을 많이 주니까 잎이 많이 맺히는구나. 막 꾸정물하고 여기 다 부었나 봐요. 좋아. 살람 알레꼬. 사바, 사벨롱땅! 꾸랑꾸랑! 꾸랑꾸랑! 더운데 열심히 쨍크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쨍크 박다가 병문이 주는 거 아니야? 벽이 다 금 갔는데. 아우, 조그만한 공사하는 것도 한참 걸리네요. 이제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젠크를 고정하기 위해서 저기 벽돌을 올리면 끝입니다. 이게 이방은아.
야, 시멘트 미장까지.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리게이 바흐나. 리게이 바흐나. 리게이 바흐나. 야, 오늘은 일 야목이 한다. 어, 멋져. 봐라. 봐라. 세봉, 봐라. 이 님나무 아주 크죠? 화면에 다 잡히지도 않네. 우리 님나무 아래에 있는 카센터입니다. 맹겐보이의 또 다른 발전을 알려주는 카센터 명물인데요. 우리 메카닉이 열심히 또, 와, 엔진을 통째로 뜯어서 수리를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해. 와, 이 택시 여기서 뜯었나 보네. 와, 완전 통째로 뜯었네, 통째로. 와, 진짜 대단한 메카닉. 와, 你要我吗？你要我吗？库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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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아, 진짜 효자나무죠. 이렇게 시원한 그늘 만들어주고요. 우리 동네 청년들 여기 와서 맨날 아따야 막으면서 사바 사바 아두 사바 야따야 먹으면서 또 여기다 물 버리고 하니까 여기 님 나무가 엄청나게 생장이 좋아요. 와, 뿌리가 여기까지 막
뻗어 나왔네. 여기가 진짜 시원하고 좋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제가 하도 이제 와서 찍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제가 옆에 와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뭐 신경도 안 써. 나는 외국인이 아니야. 그냥 막 그런갑다 하면서 신경도 안 쓰고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아, 너무 멀어. 다리가 아파. 너무 멀어. 야, 우리가 심었는 불꽃나무 이게 이제 우기철 되면 본격적으로 잎을 내겠죠. 아, 좀 멋있게 한번 커주기를 바란다. 나무 아래인데요. 아, 살람 알레꿈. 살람 알레꿈. 와, 트레라피드망. 안 푸는 게 더워 안. 좋다 좋아. 여러분, 여기는 이제 땅콩을 뭐 볶는다 그래야 되나요? 뜨거운 모래에다가 생땅콩을 넣고 이렇게 섞어요. 그러면 땅콩이 아주 맛있게 벗겨집니다. 세네갈의 땅콩 볶는 방식입니다. 모래를 사용하죠. 제가 저녁마다 이거 사 먹고 있어요. 저녁마다 이거 먹고 있어. 요즘 우리 맹겐보이의 좋은 게 땅콩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세네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땅콩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맹겐보이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땅콩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땅콩은 세네갈 남쪽 지방인 까울락에서 많이 생산이 돼요. 거기에는 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달수가 완전히 제한되어 있죠. 6월, 7월, 8월, 뭐 9월 이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비가 내리니까요. 거기가 땅콩의 최대 생산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맹겐보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콩을 생산하죠.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땅콩을 우리 새마을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맹겐보이 전체에 지금 땅콩이 퍼졌어요. 멋있죠? 좋은 스토리입니다. 이런 게 정말 소독사업의 가장 그 좋은 스토리 중에 한 개죠. 전혀 땅콩을 재배하지 않았던 동네가 지금 땅콩 재배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아우, 저기 아이들이 또 따바 또 물팔로 다니고 있어요. 안녕. 물 파는 아이들.